안녕하세요, 여러분. 다란지오 그래픽입니다. 자, 저번에 말레이시안 오스 타이거에 이어서 오늘 또 다른 타란툴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보통 이제 영상 찍으면서 제가 소개하는 타란툴라들은 제가 한 6개월, 1년 이상은 키워보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. 저만의 좀, 일반적으로 많이들 널려있는 이제 사육 정보에다가 저만의 좀 사육 노하우도 조금씩 이제 첨가시켜가지고 좀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. 제 영상은, 좀 이게 숙련된 매니아분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지루할 수가 있어요. 왜냐면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방법이고 저보다 더 고수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약간 지루할 수가 있지만, 이제 제 유튜브의 방향은 뭐냐. 이제 새로 입문하시는 이제 타란툴라 입문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런 취지의 영상을 좀 찍어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입문하시는 분들은 뭐 인터넷 말고는 따로 접할 방법이 없잖아요. 이 타란툴라는 특히나 좀 생소한 분야고, 좀 매니악한 취미이기 때문에, 약간 좀, 아직은 좀 접근이 어려운데, 이렇게 유튜버, 뭐저 말고도 요즘 많은 유튜버 분들이 계시죠? 절지동물 유튜버 분들이 계시는데, 이제 저도 미약하게나마 좀 도움이 되고자,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. 뭐, 혹시나 입문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된다면 저는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. 또,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은신처는 누구, 어떤 거미의 은신처일까요? 어떻게, 감이 오시나요? 일단은 은신처를 굉장히 멋지게 잡았죠? 자리를. 이렇게 굴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거미줄을 싹 쳐놨습니다. 자, 이 은신처의 주인공은 버미즈 블랙이라는 타란툴라의 은신처입니다. 버미즈 블랙은 어스 타이거,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시는 지구 타이거, 지타류 종의 한 종류고요. 이제 버로우성을 지니는 어스 타이거류입니다. 지구 타이거라고 많이 하시는데 전 그냥 어스 타이거라고 할게요. 그게 편해서 약간 땅거미 속에 속하는 어스타이거류고요.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안쪽에 굴을 만들어가 안에 숨어 있어요. 여기 숨어 있는데 좀 어두워서 잘안 보이죠?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. 자, 바닥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코코피트에다가 이제 저만의 좀 방법을 좀 첨가해서 기본적으로 코코피트에다가 황토를 좀 섞었어요. 섞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더 섞었는데 코코피트에다가 황토를 섞으면 어떻게 되느냐? 이렇게 좀, 뭐라 해야 되지? 응집력이 좀 생깁니다. 이 황토가 물에 닿으면 좀 이게 딱딱해지는데, 그 비율을 좀 적당히 섞으면, 너무 딱딱해지지도 않고, 응집력도 어느 정도 생기면서, 이 버로우성 타란툴라들이 은신처를 만들기에 굉장히 적합한 바닥재 상태가 됩니다. 저는 그래서, 이 버로우성 타란툴라들은 웬만하면 전부 다, 이런 비율을 좀 배합을 해서, 이렇게 바닥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. 지금 사용하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. 제가 만들었지만 뭐 제가 만들어서 만족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 버로우성 타란툴라들 그리고 나무인성 뭐 배해성 전부 다 너나 할거 없이 잘 적응하고 있어서 개체들한테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바닥재는 그냥 제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뭐 전문적인 지식은 뭐 솔직히 없고요. 그런 분들은 뭐 다른 분들 많으세요. 다른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연락을 해서 전문적인 분들의 바닥재를 사서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좋은, 개체들한테 좋을 수 있어요. 거미들한테. 사서 쓰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. 자, 보시면, 어떻게. 자, 이렇게 바닥재를 좀 충분하게 해놨어요. 뭐, 낮진 않아요. 이게 좀 높이가 한 5cm에서 8cm 사이로 되는데, 보시면 이렇게 맨 밑에다가 은신처를 만들어 놨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고요. 옆에는 제가 물그릇을 놔뒀는데, 쓰다가 물안 넣어줬어요. 왜냐면,
바닥재에 수분만 넣어줘도 괜찮더라고요. 충분히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사이즈가 더 크면 그때 물을 넣어줄 생각입니다. 지금 사이즈는 아성체 중에서 대사이즈 정도 됩니다. 크기는 그 정도 나오고요. 지금 제가 버미즈 블랙은 3마리를 데리고 있는데, 이 어스타이거류는 색상으로 좀 구분이 가능하다고 저번에 제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. 생각이 안 나네. 좀 색상으로 구분이 돼요.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직 확실하게 구분을 하지 않았지만 암컷 2마리와 수컷 1마리가 있는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 지구 타이거, 어스 타이거류들은 종들은 대체적으로 온도는 25도에서 28도, 높게까지는 30도까지 키우셔도 굉장히 무난합니다. 30도 되면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져요. 대신 30도 이상은 이 한정된 공간에서 키우기에는 안에 너무 이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러면 오히려 이 거미들한테 안 좋던가 잘못하면 쪄 죽는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25도에서 28도 사이로 맞춰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이렇게 되고요. 뭐 버러성이기 때문에 일단 뭐 배에성처럼 그렇게 넓은 사육장을 요하진 않습니다. 하지만 이제 타란툴라들이 다리를 이제 경관이라고 하죠. 다리를 쫙 폈을 때 다리를 쫙 펴고 공간이 좀 남을 수 있을 만큼 사육장 크기를 해주셔야지 너무 좁으면 나중에 탈피하고 나서 다리가 휜다던가 좁히고 말리는데요. 거미들은 공간이 좁으면 다리가 휩니다. 그럼 다음 탈피 때까지 그러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좀 사육자 입장에서 마음이 슬퍼요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리를 쫙 펴고도 여유 공간이 있을 정도로 해주시고요. 지금 이 사육장에는 다리를 쭉 펴고도 남을 충분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아직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. 높이는 뭐 상관없어요. 뭐 깊게, 이 바닥재 높이는 깊게 해주시면 좋지만 너무 깊게 해주시면 먹이 반응이라든지 사육자가 관찰할 때좀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거미들은 바닥재를 깊게 깔아주면 버러성은 굉장히 좋아합니다. 야생에 거는 30cm에 걸 1m 이상까지 파기 때문에 깊게 해주시면 좋아요. 하지만 저는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깊게 하지 않죠. 저는 10cm 이상 안 해줍니다. 아, 제일 높게 해준 게 있어요. 킹바분. 킹바분은 한 30cm 이상 해줬습니다. 아주 좋아하죠, 킹바분이. 얼굴 안 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거예요. 볼 일이 없어서 잘 크고 있습니다. 일단은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. 먹이 한번 줘볼까요? 먹이 먹을지 모르겠네. 자, 먹이는 역시나 미럼. 자, 한번 줘볼까요? 나올려나 모르겠습니다. 여기다가 한번. 나올까 안 나올까? 나올 거라고 나오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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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셨어요? 잘 먹죠? 아주 빠릅니다. 얼굴도 안 보셨네. 아, 아쉽네. 다른 한 마리 줘볼게요. 이렇게 먹어요. 보통 이렇게 모든 타란툴라들은 먹이를 잡으면 자기 은신처로 가지고 들어갑니다. 자, 여기 줘볼게요. 얘좀 움직여 먹겠는데? 먹어. 얘도 먹죠. 아, 이게 다 굴로 들어가네. 얼굴을 안 보여주네. 자, 이 버러성 어스타이거 종들은 이렇게 얼굴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하지만 가끔씩 나왔을 때 발색이 정말 이쁘다는 거. 아까 보셨죠? 다리에 약간 이렇게 노란색 선이 있잖아요. 나오면 그렇게 이제 완전히 나왔을 때 보면은 그 다리 선이 너무 이쁩니다. 버미즈 블랙도 다 크면 사나워요. 뭐 대형종은 아니지만 다 크면 중형종이거든요. 한 13cm에서 15cm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제가 성체까지 안 키워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한 15cm 전후로 알고 있고요. 다 크면 좀 굉장히 사나운 타란툴라 중에 하나입니다. 대체로 어스타이거 종들이 다 싸나와요. 그러니까 키우실 때는 주의가 항상 필요하다는 거. 초보자분들은 배성부터 키우시길 추천드립니다. 버러성은 재미가 없습니다. 자, 오늘은 일단 이렇게 영상을 마칠게요. 다음엔 또 다른 영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.